안녕하세요. 비트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은 없고 테두리만 있는 어떤 투명한 자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배경 영상을 먼저 올려놓고요. 이 전에 사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이커PC가 조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텍스트 부분에 조금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텍스트를 여기 선택하시면은 기본 부분에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 우리가 기본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려면은, 트렌딩에서, 기본 텍스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텍스트를 이제 타이밍을 끌고 와서 넣고요. 그러면, 기본 옆에 우리 사전 설정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업데이트가, 한2.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것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템플릿 기능은 좀 강화가 됐어요. 예, 다양한 템플릿이 조금, 많아졌고, 이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다양해져가지고, 그런 거는 좀 발전이 됐는데, 좀 사전 설정 스타일이 없어지니까 그건 좀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투명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측에서, 이제 텍스트를 수정하겠습니다. 해커 PC라고, 썼고, 글꼴도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제가. 예. 그게 좀잘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어차피 우리가 색을 뺄 거기 때문에 그냥 둘게요. 그냥 기본 텍스트에 있는 하얀색을 그냥 둘게요. 중요한 거는 획이잖아, 획. 테두리. 그럴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서 획을 체크하시고. 검은색이니까 이곳 색을 다양한 색깔로 주실게요. 원하는 색깔로 주실게요. 저는 조금 밝은, 뭐, 노란색으로 줄게요. 그리고 두께도 조금 두껍게 두고. 어차피 색을 뺄 거니까. 여기서 뭐, 다양한 그런 디자인을 줘도 돼요. 글로를 줘도 되고, 그림자를 줘도 되고, 뭐, 곡선을 넣어도 되고, 뭐, 이거는 여기 유저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색을 없애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색을 없앨 때는 영상에서는 색을 없앨 때, 오르내기를 갖춰서 크로마키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를 선택했는데 여기는 오르내기가 없어요. 크로마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알려드렸듯이 이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고 복합클립 만들기로 갑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게 영상이 됐기 때문에 영상처럼 만들어진 클립이기 때문에 오르내기 메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오르내기를 선택하시고 크로마키 체크. 이거 크로마키는 제가 특정색을 바꾸거나 특정색 빼고 흑백을 만들거나 할때 자주 사용했죠.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법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컬러 피커 옆에 스포이드 모양 선택하시고 모니터로 이동하셔서 글자색, 자막의 색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막의 색깔이 옆에 나타나죠. 그다음에 감도만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색이 빠지고 테두리만 남은 자막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게 조금 자막을 했는데 이게 좀 단조롭다 생각하시면은 우리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거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이 영상의 애니메이션하고 영상에 있는 애니메이션하고 자막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막 클립을 일단 영상으로 바꿔서 색을 뺐잖아요.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영상 애니메이션처럼 넣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합으로 가셔서, 뭐 원하시는 거 한번 써볼게요. 저는 아무거나 해볼게요. 아무거나 해서 슬라이어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다른 걸 해볼게요. 요거는 괜찮을까요? 예. 별로네요. 아, 요거 괜찮네요. 요거 보시면, 요렇게 만드시면은, 자막에 일단 재밌는 애니메이션 넣을 수가 있죠. 예. 요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어떤 영상의 어떤 인트로 같은 부분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해볼게요. 다시 좀 길이 같은 거 조정을 해서. 예. 네,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이렇게 만들고 애니메이션 것도 추가하시면은
채널 영상의 인트로 같은 거를 간단하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거를 복합 우클릭하셔서 복합 클립 실행 취소를 하시면은 다시 텍스트 우리가 이전에 줬던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색이 선택된 색이 들어가 있는 되는 거예요. 그럼 애니메이션 우리가 넣었던 애니메이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합 클립 실행 취소를 하시면은 이전 텍스트 돌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셔서 영상처럼 계속 하시면 이게 좋아요. 그리고 또 복합 클립 만들어도 이렇게 돼버려요. 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크로마키를.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색은 있고 테두리만 남아있는 투명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